어쩌면 어쩜 그래 속사랑에 빠져버린걸 yeah. Oh 나나나 oh 나나나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 불쑥 찾아와 놀랬잖아 하루 종일 몇 번 이거 줬다 놨다 하고 밤새 잠 못 들어 문제잖아 이런 느낌 지는 느낌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 널 망설이는데 나답지 않게 주위만 맴도는지 어깨만 보면 난 어질어질해 눈빛만 마주쳐도 찌릿찌릿해 찌릿찌릿해 네가 지나가면 기립기립해 너도 느낌 없게 바래 이 순간 널 좋아한단 말해 처음이라서 서툴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 생각처럼 쉽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Oh 나나나 망설이는데 나답지 않게 주위만 맴도는지 옆에 있을 것 같아 I need you in my heart 너를 원해 자꾸 너만 보이는 건 어떡해 널 알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걸 숨겨왔던 널 보여줄게 누구보다도 넌 내가 잘해줄게 갖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걸 네가 나를 볼 때 두근두근 always 갖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걸 네가 나를 볼 때면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단체 인사를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오늘 한번 베트남 처음 왔으니까 루시트부터 개인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우선 là Lucy sẽ gửi lời đến các bạn fan của Việt Nam nhé. Xin chào!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의 막내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목, Lucy!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도현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크러쉬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와, 진짜 다 따라해주시고. 네, 진짜. 저희 이렇게 응원도구도 가지고 계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âng, vừa rồi là ca khúc crush của chúng tôi và hôm nay rất cảm ơn các bạn đã đến rất đông đủ để cổ vũ cho chúng tôi ạ. 네, 그리고 지금 V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베트남에 오시지 못한 우리 전 세계 키링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네. 안녕. 저희가 오늘 베트남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으로 베트남 팬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환호도 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재밌게 무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5월에 컴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Được biết là hôm nay V-Live đã phát sóng trực tiếp và chúng tôi muốn gửi lời đến tất cả các bạn fan chưa đến đây được. Và tôi rất vui khi được cùng với các bạn hôm nay. Cảm ơn mọi người. 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베트남 와가지고 컴백 직전에 이렇게 또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Và hôm nay đến đây được các bạn cổ vũ như vậy, chúng tôi cảm thấy giống như được tiếp thêm sức mạnh cho mình vậy đó. Xin cảm ơn mọi người nhé. 네,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루아가 소개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트루 발렌타인이란 곡입니다. 맞아요, 좀더 진행할까? 곡부터 해보면나.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한번 더 해보면 좀더 해볼까요? 레고 레고. 허락된데 어떻게 너무 멀었는데 그런 걸 누가 결정한 건데 정말 재미없어 뻔한 건 좋아하는 맘을 왜 숨겨야만 해 기다리다 따 내가 벌써 가버리면 어떡해 이젠 참을 수가 없어 난 지금 말할래 때려보는 눈빛들 그저 귀여운 질투일 뿐 뒤에선 나쁜 얘기를 한대도 신경 안 써 너만 있다면 다른 애들 말이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신경 쓰다가 너랄 수가 없잖아 오늘부터는